WWW 여러분 안녕하세요, 헨리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W로 왔어요. 환영 안 해요? 안녕하세요, 떠둥이. 아 맞다, 떠둥이들 맞잖아요. 그 누나한테 그 누나한테 아직 우리 회사랑 얘기한 적 없는데 지금 얘기할게요. 근데 이번에 우리만 아는 비밀이요. 재밌게 이렇게 노는 걸로. 그럼 지금 바로 W 리플터뷰 시작! 떠둥이 여러분, 네, 어떻게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? 오케이. 우리 떠둥이들 잠깐만요, 나 읽는 거 좀 느려가지고. 아 맞다, 오케이.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4월호 화보 촬영했어요. 아까 사진들 찍었는데 이번 콘셉트에 대해서 좀 얘기하자면 조금 더 시크하고, 시크하는데 너무 시크하지 않고 너무 막 밝지도 않고, 그래서 딱 맞는 그런 컨셉으로 했습니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오케이, 그래서 팬 여러분들의 저한테 질문들 여기로 레인보 색깔로 이렇게 받아봤어요. 하나하나씩 열어볼까요? 두두두두두두.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근원 토크 집에서 이거 내 저의 답이요? 아니죠? 답 아니에요. 아 답, 그러니까 답 쓰면 안 되죠. 이거는 W는 이렇게 희9183님이 요즘은 방송에 잘 안 나와서 뭐 하고 지낸지 너무 궁금한데 근황 좀 알려줄 수 있나요? 아 그래서 요즘 좀 살살 하고 있어요. 네, 우리 팬분들 저한테 너무 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요즘 팬분들 얘기한 것 잘 듣고 좀 쉬고 있고, 잠깐 쉴게요. 한 다음 달까지 좀 쉬고. 네 아니다, 다음 달도 쉴래요. 평생 쉴까요? 같이 쉴까요? 오케이. 우리 클레라 성 0427, 헨리 오빠가 요즘 피곤하게 지내는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. 요즘 괜찮게 지내는 건가요? 저 요즘 별로 피곤하지 않고 많이 자고 잘 쉬고 있어요. 저의 새로운 목표 생겼어요. 매일매일 11시 반, 저녁 11시 반에 침대로 누우는 거. 알람은 아침 알람 없고 밤에 알람을 이렇게 맞춰가지고,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목표 있는데 망했어요. 어제는 좀 늦게 잤어요. 그리고 즐겨 먹는 음식. 저 요즘 배달 미쳤어요.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줄 알아요? 핸드폰 켜고 배달 그 어플들 전에 3개씩 깔았어요. 근데 이거는 우리만 아는 비밀이요. 오케이, 이거는 이거 마음에 드네요. 헨리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멋졌나요? JY10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귀여웠어요? Singing SB, 왜 항상 얼굴에 김 붙이고 다니세요? 진짜 이게 코웨이 유진 6694님은 뭘 먹으면 헨리처럼 되나요? 저처럼 먹으면 안 돼요. 사실 오늘 딱 아침에 우리 첫 컷이 이 파란색 입는, 베이비 블루 입는 그 여기다가 띄워주세요. 네, 이거를 찍었는데 스텝 여러분들 다 지금 다시 찍었어요. 왜 찍었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다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옷 때문에. 근데 사실 제가 알아요. 제가 아침에 부어서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. 사실 지금 다시 싹 다 찍었어요. 그 원래 샷들도 좀 올렸어요.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. 와 이거 너무 재밌네요. 이게 그 다음 거. 네, 이 빨간 거, 빨간색 좋아요. 야 여기 영어 엄청 많은데. I am 주류07. 콘서트나 온라인 콘서트 등등 공연 계획이 있나요? 하루 빨리 만나고 싶어요. 와 저도 사실 너무 요즘 이렇게 콘서트랑 공연 아예 못하니까 좀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, 근데 제가 더 답답한 거는 온라인 콘서트나 이런 것들 막 방에서 하고, 사실 저도 그런 거 초반에 많이 했는데 요즘 안 한 이유가 그거 하면서 더 답답해졌어요 저는.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 회사랑 얘기한 적 없는데 지금 얘기할게요. 저는 진짜 콘서트처럼 폭탄 뭐 이렇게 막 파이어크래커스 조명도 똑같이 그냥 공연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려고 해요, 야외에서.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해지고 하면은 우리 공연 같이 해요. 오케이? 조금만 기다려줘요. 네? 그때는 집에서 너무 요즘 콘서트 못해서 이런 거 말고 진짜 다들 원하는 무슨
무슨 소리 되는지 잠깐만. 오 재밌다. 재밌게 이렇게 노는 걸로. 오케이, 오케이. 그만할게요. 네. 다음. 네. 와우. 오케이. 윤윤님이 얼마 전 유튜브에서 요즘엔 피부 관리 같은 거 엄청 신경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. 말도 안 되는 동안에 나이 1도 안 들어 보이는 냉동 인간급? 냉동 인간급? 그 뭐죠? 아, 안 늙는, 오케이. 뽀송한 피부 탄력. 그 관리법 너무 궁금해요. 제가 인정해요. 옛날에는 진짜 관리 하나도 안 했어요. 가끔 메이크업 안 지고 잔 적도 있고. 근데 요즘 이제 좀 관리를 해 이렇게 티가 조금 나가지고 그래서 요즘 관리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게 이제 메이크업 지우는 게 잘 지워야 돼요. 저는 원래는 그냥 막 물티슈로 그냥 막 닦고 그랬는데 피부가 상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오일 클렌징 오일로 먼저 이렇게 하고 피부가 되게 약간 좋은 느낌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니까 오늘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. 네. 와 너무 아쉬워. 이게 마지막 거? 아. 유튜브 미래가 완벽한 비주얼만큼이나 더 빛나는 헨리님의 천재적 능력. 오케이. 제가 읽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. 이게 아주 좋은 말들 많이 써줬어요. 네. 행복 헨리 2021년 큰든 작든 이루고 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. 있다면 뭐예요? 일단 2021년 이때까지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상황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유 가지면서 살려고 해요. 저는 여러분들도 네, 그랬으면 좋겠어요. 네, 너무 바쁘게 막 사는 것도 좋은데 조금 쉴 수 있을 때 좀 쉬고 쉬는 날 있으면은 계획을 짜고 그 하루를 보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근데 열심히 놀려고도 해요. 네, 그 저의 2021년 목표고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느끼고 싶은 그런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. 진짜 신나고 그래서 한번 계획 할게요. 지금 집에 가서. 네, 아무튼 다들 너무 감사했고 우리 떠둥이들 또 오랜만에 또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 올 수 있을 때 제가 자주 올게요. 다들 잘 지내세요. 알았죠? 오케이. 사랑한 거 알죠? 아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댓글 계속 돌리기 그런 거 다 해주세요. 네, W, I love you. 리플터 리 아 리포터랑 인터뷰 아 리플라이 그럼 지금 바로 W 리프 뭐?